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민식이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여기서 이 건물로 들어갈 거예요. 차단기가 열린 다음에 들어가는데 네, 이렇게 여기 애들이 오다가 애들이 스마트폰 보고 오는데 내가 좌회전 들어가다가 예, 이 행인이 어디를 보고 있었냐면요. 이쪽을 보고 갑니다. 이쪽을 보고. 이쪽을 보고 여기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내 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거 반드시 부딪히죠. 예, 배치기. 배치기. 오, 배치기. 이 배치기. 배를. 네, 배치기.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상공회의소 방문차 입구 진입하면서 차단기 올라가기를 잠시 멈춤 상태에서 차 옆에 지나고 다른 곳을 주시하다가 몸을 돌리면서 제 차에 배를 툭 닿는 장면입니다. 제가 주차하는데 다짜고짜 왜 나를 쳤어요? 이렇게 억지 사고 유발로 병원에 입원하는 행동은 국가적 손실을 조장하는 것이니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뭐 제가 경찰인가요? 제가 조사하게. 다만 입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보시죠. 이 사고 투표해 보겠습니다. 서 있는 차를 배치기 했기에 운전자 잘못 없다. 이 잘못 있다. 자, 투표. 잘못 없다는 의견도 비등비등하네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보행자가 생일 안 지난 중학교 1학년 생이다. 덩치가 산만하다. 이 사고 블박차 운전자한테 잘못 있을까 없을까. 즉 이 사고 민식이법으로 유죄일까 무죄일까. 1번 무죄다. 서 있는 차를 배치기 했기에 운전 잘못 없어서 무죄다. 2. 유죄다.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이게 무죄가 있어요? 이게 무죄가 있어요? 아니 여기서 스쿨존 사고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스쿨존하고 아닌 거하고 뭐가 차이 나죠? 이건 당연히 유죄예요. 어린이 보호구에서 사고면은 저거 500만 원이에요. 조금만 다쳤어도. 다만 어린이 보호구에라도 어른과의 사고면은 그리고 보도가 끊어지고 차가 다니실 때 보도가 낮아진다면 저 인도침범 사고예요. 근데 여기는 이 보도가 끊어진다면 그럼 보험 처리를 끝나요. 저거는요 운전자가 무조건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저거 서 있는데 차가 와서 들이받네? 아니에요. 질문하시면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끊어졌네. 네, 여기 인도가 끊어졌어요. 요 테두리선이 있다는 것은 인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인도와 인도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냐 그냥 쭈르륵 이게 인도가 보도면 낮아지면은 거기 인도예요. 거기 사고는 인도 침범 사고예요. 걸어다닐 때 이럴 때요 그냥 먼 산 보면서 가요. 여기 보면은 네 이렇게요 무심코 저리 지나갑니다. 어디지 이렇게 하다가 가는데 차가 쑥 들어오면은 저건 저 자동차라면 더 커요. 여기 그 중간에 인도와 인도 사이 끊어진대요. 거의 건너가다 사고 나면은 90대 10으로 봐요. 자동차를 90으로 봐요. 근데 저거는 자동차가 이미 앞에 왔으니까 7대 3, 6대 4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 자동차라면 더 큰 겁니다. 저거 민식이법 걸리면 딱이에요, 딱. 여러분들 서 있는데 차가 와서 배치기 했다고요? 무슨 배치기예요? 운전자가 사람이 지나가면 저 사람이 여기서 뭐 신호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차가 기다려야죠. 사람이 걸어가고 있으면은 사람한테 빵 해주든가
아니면 기다려야죠. 저기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이건, 이럴 때 배치겠다? 저 운전자가, 저차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일 납니다, 나중에. 신문사께는 죄송한데요. 저 사고 유발 아니에요. 자동차 잘못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도 어른하고 드셔서 다행이죠. 나중에 어린이, 등치 큰 어린이랑 만약에 스쿨존에서요. 그렇게 사고 났으면 여기가 상공회의소인데 그게 아니고 무슨 교육청 앞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교육청에 볼일 보러 가는데 애들이 등치 크더라고 걸어와요. 근데 좌회전해서 딱 차단기 딱 섰는데 툭!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했어요. 저기 신호도 없는 행가보다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골목, 저 이명구리 돌에서 나와서 우회전할 때 거기 그 인도 끊어졌잖아요. 그 사이에 거기는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길이 좁으니까. 거기 지나는 사람 부딪히면 90대 10이에요. 다만 한눈 판게 확인되면은 이제 보행자에게 한20 내지 많으면 30도 볼 수도 있죠. 저 자동차가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큰, 아이고 중요한 건데 이거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우회전을 그리고 좌회전을 왜 이렇게 좌회전 맞죠? 길이 일방통행입니까? 아마 일방통행인가 보죠? 여기 중앙선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들어갈 때 가면서 사람이 걸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요. 그 여기 잠깐 서야죠. 여기 섰다가 들어와야죠. 그냥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딱 갑자기 달려드는 민식이법이 아니고요. 이거는 자동차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일일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조심해야죠.